오늘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9절자에는 말씀으로 구원을 은혜로 받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으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또 아들이자 제자인 디모데에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디모데 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했으며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앞에서 총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죽이려고 가다가 거기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구원의 복음을 전했던 분입니다. 그에게 인생의 최고의 보람이 있었다면 그가 복음을 발견하고 장차 구원이 완성될 때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지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지상에서 부하고 성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지상에서 마치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면서 더 나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세상에서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장차 상을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이 세상의 어떤 부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바라보았고 믿음의 선배들 역시 지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장차 하나님과 영생하는 상주심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이와 같은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을 사모한다든지 또 지상에서 가족과 같이 살지만 마치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신자들은 지상의 삶이 잠깐 있다가 가는 장소에 불과하며 영원히 거하는 곳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나그네처럼 사는 곳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상보다 주님이 예비하신 나라가 더 중요합니다. 바울과 같은 복음을 가지고 바울처럼 의로운 재판장으로부터 상을 받을 것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상에서 무엇을 성공했느냐에 관심이 있다면 아직 하나님의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관심이야 합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또 공부를 하든 음악을 하든 스포츠를 하든 먼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구원이 되어 장차 새 예루살렘성에 사는 것과 의의 멸관과 상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 없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대에서 문제되는 것은 믿음의 선배처럼 살지 않고 신앙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성공이 목표가 되고 부를 누리면서 살고자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양다리 결치기로 엄밀히 말한다면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비유에서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해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어떻게 얻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노력을 해서 받느냐 아니면 선물로 받느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구원은 많은 노력을 해야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생각은 어쩌면 사람의 본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과응보 사상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문화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인과응보 사상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인과응보는 곧 원인에 따라서 보상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화적으로 불교 문화권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인과응보 사상이 많이 배어 있어 마치 신앙생활도 그와 같은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도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교회에 다녔으므로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이러한 생활에 익숙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예외입니다. 구원은 어떤 선한 삶을 살아서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인과응보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문 가운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입니다. 구원은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대상이 창세전에 정해졌다는 것이 복음의 한 부분입니다.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 무조건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이런 교리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선택은 창세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에서 3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볼 때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에 드리는 사람들이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하실 때문에 만민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를 대상으로 속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또 9절에서 예수님이 기도 안에 있는 말씀으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자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내었나이다. 그리고 9절에서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신 그 대상이 누군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맡겨주신 자, 다시 말하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그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동적으로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만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발견한 자들만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따르는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따르는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제한 속죄의 교리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노력의 대가가 아니란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정해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신학적으로 은혜 언약을 말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협약한 평화 은혼에서 구원받을 자들을 정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언약을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한 사람에 대한 작정된 계획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은혜를 따라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나 업적에 따라서 평가되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100% 하나님의 은혜란 것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주님을 향하여 수고를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그의 업적이나 공로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행위에 따라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소유하신 은혜를 인해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빌리 그레엄 설교를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설교 안에서 있는 짤막한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의 보혈이었습니다. 그는 간증에서 자기를 예로 들어 말합니다. 두 종류의 빌리그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빌리그램과 두 번째 빌리그램을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빌리그램 목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60년부터 미국과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전도 집회를 하신 분입니다. 1973년에는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이는 가운데 집회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두 개의 빌리그램을 말합니다. 두 종류의 빌리그램이라고 해도 됩니다.
첫 번째 빌리그램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내가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주님, 저 빌리그램입니다. 주님이 저를 너무 잘 아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 걸 잘 아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전도 집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많은 다른 목사님들보다 더 많은 나의 이 기록을 넘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뉴욕에서도 또 우리가 사는 로스앤젤레스도 또 호주 시드니에서도 영국 런던에서도 독일과 심지어 모스크바에서도 전도집을 했고 한국 서울에서도 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누구보다 수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를 잘 아시죠?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행위가 그 누구보다도 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날에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주님 저는 빌리그램입니다. 저는 주님이 구원하시기 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바로 두 번째 빌리그램입니다. 두 번째 빌리그램은 먼저 자기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 피를 흘려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인 저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저를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게 가르쳐 주신 복음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서울에도 이끌어 가시고 뉴욕도 이끌어 가시고 영국 런던도 이끌어 가셨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저를 전 세계 도시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선 것은 주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인해서 그 보혈 때문에 섰습니다. 내게는 오직 주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제게 뿌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바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개의 빌리그램 중 여러분은 어떤 빌리그램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빌리그램을 주님이 구원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빌리 그레함은 자기 공로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앞세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시던 보혈의 근거에서 주님 심판대 앞에 섰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이렇게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주님의 공로를 앞세우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서로가 자기 공로가 크다고 경쟁하다시피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자랑합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업적을 이뤘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면 선교사를 많이 지원하고 파송하고 교회당 건축에 헌금을 많이 바쳤다고 할지라도 그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앞세운다면 자기의 위대한 업적으로 내세운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아직 들지 못한 사람입니다. 불행하게도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설 것인데 주님은 나는 네가 누군지 알지 못하느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이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고 자동적으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실들을 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사랑은 사랑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선물은 받을 때까지 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물은 받을 때까지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으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가장 평안한 것처럼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안에 거하는 것이 평안이고 안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된 것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행, 우리의 도덕적으로 완벽함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선택과 불가항진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